잘라놨네. 선생님이 먹기 좋게 잘라놨어요. 조금만 먹을까 힘이 나? 꼬맹이랑 같이 부캐를 하고 있다. 네, 꼬맹이는 취소하고 저기 뭐야 어린이로 해줄게.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꼬맹이가 좋아? 네. 어, 여기는 확실히 지금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영어 유치원 무슨 영어 유치원? 시게이트? 시게이트 영어 유치원 3년이나 다녔어? 시게이트 영어 유치원 5살, 3년. 6살, 7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다녔어도 왜 이렇게 잘하나 했는데 영어 유치원이면 하루에 7시간씩 하네. 그지? 그래서 보니까 교재도 막 한 중학교 3학년 거 정도 했고 단어도 중학교 1학년 거 모르는 게 조금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초등학교 1학년하고는 좀 수준 차이가 있네요. 초등학생 아이가 아니라 꼬맹이입니다. 그렇게 영어 단어 수업이 그렇게 재밌어요? 가리지 않았네. 단어 수업 재밌습니까? 꼬맹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1학년이잖아.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입니다. 그 영어 학원은 어디 영어 학원 다니고 있어요? 대치동에?